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민주당 하원이 경기 부양책에 한 달에 자녀 한 명당 $250에서 $300 정도의 자녀 양육비를 포함시키는 안을 오늘 발의합니다. 백악관과 민주당 상원도 지지합니다. 내일 탄핵 재판이 시작되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는 일치하는 게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정치계에서 몰아내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러나 방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화당의 새로운 지도자로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고 당내 비난에 굴하지 않는 리즈 체니 의원이 우뚝 설지가 주목됩니다. 바이러스 감염자가 공식 발표보다는 10배가 많다는 연구도 있고 부모가 백신 접종을 받아도 방문은 조심해야 된다는 경고도 이어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초기에 스타 정치인이었던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탄핵시키려는 움직임이 강해졌습니다. 비트코인 거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거래 값입니다. 테슬라가 15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고 비트코인을 페이먼트로 받을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군사정책에 있어 외롭고 무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했습니다. 20세기 미국 정치 거인으로 구소련과 미국의 냉전을 끝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조지 슐츠 전 국무장관이 100세로 숨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요즘처럼 미국의 정치가 뭐 의미적으로도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때가 그다지 많진 않았습니다. 우선 가장 관심이 있는 분야는 여러분들께서 그 자녀 양육비를 뭐 지금까지 세금 공제 혜택으로 현행법에 따르면 한 자녀 한 명당 $2,000죠. 그런데 그것은 그대로 두고 지금 민주당이 공화당의 도움 없이 통과시키려는 그리고 이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경기 부양 안에 바이든 그 대통령이 제안한 그 안에 5살까지 0세부터 5살까지의 자녀 그리고 6세부터 17살까지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이렇게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매달 페이먼트 하는 형식을 집어넣어야지 된다 하고 민주당에서 안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공화당이 먼저 했어요. 제가 금요일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밋 롬니 공화당 그 상원 의원이 역시 비슷한 내용 이것을 어디서 관장하느냐만 달라서 밋 롬니 공화당의 그 상원 의원은 소셜 시크리티 국에서 해야지 된다고 했고 그리고 이 안이 나오자 초당적으로 좀 지지를 받았거든요. 민주당에서 바로 내놓은 것은 한 살부터 6살 미만이라고 하니까 5살까지입니다. 자녀 한 명당 한 달에 $300 해서 12달이니까 12달이면 $3,600가 되죠. 그리고 6살에서 17살까지는 이제 또 한 $250 해서 1년에 $3,000 매달 디파짓을 한답니다. 국세청에서 직접. 그렇기 때문에 7월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인데 이제 완전히 통과가 되면은요. 왜 7월부터냐? 지금 2월인데 국세청도 이것을 자동 페이먼트 시스템으로 하려면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메리칸 그 레스큐 플랜이라고 바이든 그 대통령이 경기 부양책에 이제 미국 사람들을 구하는
구조화는 아니라고 해서 바이든 대통령 자신도 자녀 양육을 하는 세금 공제 혜택이 포함되기를 바랬는데 이 바이든 그 대통령이 원하는 것보다 밋 롬니 공화당 상원의원이 더 크게 얘기를 했고 그러자 민주당 하원에서 오늘 이 같은 것을 그 발의를 하는 겁니다. 매사추세츠가 지역구인 그 리처드 닐 의원이 발의를 하는 것인데 공화당의 투표가 없이도 통과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선 그걸 말씀드려야지 되겠네요. 얼마를 버는가. 1년에 개인으로는 7만 5천 달러, 부부가 15만 달러 버는 사람.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1,400달러를 지원하는 것도 역시 같은 경기 부양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400달러를 액수를 줄이는 것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본인이 원래 얘기했었던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주장한 것은 수입이 7만 5천 달러, 부부 15만 달러. 그러니까 이번에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의 수입 최고 한도액과 똑같은 거죠. 그렇게 되면은 1년에 1,200억 달러 비용이 들어갑니다. 1,200억 달러 비용이 들어가는 대신에 뭐 컬럼비아 대학 등등에서 지금 조사한 것을 보니까 어린이 빈곤은 54%까지 줄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54%라는 게 한 500만 명 정도의 어린이는 굶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겁니다. 미국이 세계 개발국가 부자 나라 가운데서는 어린이 빈곤율이 가장 높은 뭐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고요. 그 OPEC 그 경제개발협력체가 조사를 한 겁니다. 그 이유가 다른 나라도 그럼 부모가 전부 뭐 일을 자녀를 가진 이 부모는 더 많이 일을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가 그게 아니라 국가에서 부모가 수입이 작을 경우에는 그 어린이들 그 빈곤율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그 베네핏을 많이 주고 있는데 미국이 그 베네핏이 무척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바이든 그 대통령도 최근에 계속 강조라는 거죠. 일주일에 40시간씩 일한 사람이 본인과 자녀들이 먹을 것이 없다면 식탁에 푸드를 마음대로 놓지 못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뭐 상원과 조율을 하겠죠. 이것도 이제 민주당이 공화당 표 없이도 통과시키겠다 하고 하니까 상원과 조율을 할 테고 더군다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전염병 시대이기 때문에 빈곤율이 미국에서 더 높아졌습니다. 해서 지금 발의한 닐 의원이 얘기하기를 이게 일종의 세금 공제 혜택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세금 공제 혜택은 이렇게 주는 거야. 공화당은 물론 반대를 합니다. 이렇게 주는 거야라고 민주당의 닐 의원이 얘기할 때는 식탁에 적어도 음식 정도는 놓을 수 있을 정도 이렇게 가장 필요한 사람부터 세금 공제 혜택으로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공화당과 보수 그룹은 무척 싫어합니다. 뭐 일하는 가정과 일하지 않는 가정에 똑같이 준다? 이게 말이 되느냐. 밋 롬니 의원은요. 수입의 상한선도 두지 않았습니다. 전에 그 한국에서 뭐 학교 급식을 뭐 재벌집 아이들도 주느냐 마느냐 그것과 똑같이 이 밋 롬니 의원은 상한선조차도 정하지 않았고 민주당은 7만 5천 달러 한 사람 부부 15만 달러로 정한 겁니다. 공화당은 일하는 가정과 일하지 않은 가정도 또 받을 텐데 그것도 너무 그 불공평하다라고 얘기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그러는 공화당은 엄청난 돈을 왜 돈이 필요하지 않은 부자에게 세금 감면해주고 상속세 감면해주고 기업에 세금 감면해줘서 그 세금 감면한 돈으로 기업은 일자리를 늘리는 게 아니라 자사의 주식을 사서 주주들을 배불려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이 하는 거죠. 유권자들이 이제 선거철에 어떤 그 후보를 뽑아주느냐인 건데 아무튼 하원에서는 2주일 안에 이것을 다 마무리를 짓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1,400달러 그리고 자녀 양육 보조금은 어차피 시행 기간이 시작이 7월이기 때문에 크게 지금 상관은 없겠습니다만은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공화당 그 지원 없이 통과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내일 너무나 중요한 그 대통령의 두 번째 그 탄핵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전과 그 다르다고 하는 것은 빨리 끝난다는 것, 증인이 적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 케이스에는 상원 의원들 자신이, 상원이 재판관이잖아요. 본인들이 증인이잖아요. 1월 6일에 대통령의 연설이 있었고 가라. 의사당으로 나도 가겠다. 본인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갔던 사람 적어도 20명 이상이 대통령도 오는 줄 알고 우리가 대통령을 지지해서 나라를 지킨다는 애국심에 의사당으로 쳐들어갔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상원 의원들이 숨어 있었잖아요. 몇 시간 동안이나 숨어 있었던 상원 의원들 자신들이 증인이 된다는 게 조금 다르고요. 지금 로스앤젤레스에서 애리조나에서 텍사스주에서 나는 대통령의 말을 듣고 워싱턴에 갔고 의사당에 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아주 뭐 선거 관계자도 뭐 관련 내용 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공화당에서는 처음에는 미치 맥코넬 상원의원도 이것은 대통령에 의한 것이었다. By the president라고 얘기를 했고 케빈 맥카시 하원 원내대표도 마찬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뒤에 다 뒤로 쭉쭉쭉쭉쭉 물러서서 대통령이 두려운 겁니다. 사실은 공화당이나 민주당의 공화당의 하원이나 상원 지도부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에 또 선거에 출마를 하면은 본선거에서 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치에서 사라져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보복이 두려운 거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본인을 지지하지 않을까 봐 해서 공통점은 트럼프 전 대통령 물러났으면 좋겠다. 차이는 이렇게 서서히 탄핵시켰다는, 내가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듣지 않고도 어차피 트위터도 할 수 없고 하니까 서서히 힘이 약해지길 바라는 게 공화당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지난번과 다른 게 있다면은 뭐 형식상으로는 지난번에는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그 재판장을 했지만 이번에는 연방 그 대법원장이 정치에 휘말리기 싫다고, 어차피 이미 퇴임을 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패트릭 리히라는 민주당의 상원에서 가장 오래 일한 80세입니다. 올해 이분이 이제 재판장을 맡게 된다는 뭐 그런 정도가 형식적으로는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공화당 같은 경우는 트럼프 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나쁜 얘기라면 곰을 막 찔러보는 것 같아서 그런 곰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할까. 그리고 특히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해자인 것처럼 잘 그 유권자들을,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을 잘 그 조절을 하기 때문에 유죄가 되면은 오히려 나는 피해자야, 희생자야 라고 하면서 그쪽에 에너지를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 그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새로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비디오를 하원이 9명이 매니저라고 하잖아요. 탄핵 재판의 매니저가 새로운 비디오를 공개를 하는가 봅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는데 그 비디오가 조금 샤킹한가 봐요. 메이비 뭐 숨어 있는 뭐 상원 의원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던가, I don't know. 그런데 지금 하원에서 그 9명의 매니저 가운데 한 분이 메릴랜드주에서 2017년부터군요. 팔찌구에서 하원 의원을 하는 제이미 레스킨이라는 의원이 이 9명 가운데 한 명인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 의사당에 우리가 도망칠 정도로 폭도들이 왔고 그 폭도들은 대통령의 말을 듣고 왔는데 이게 대통령 책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나는 2020년도 말에, 이분이 이제 변호사 출신이에요. 그리고 하버드 법대를 나왔고 아들도 하버드 법대를 다니다가 25살이었는데 지난해 말에 뭐 마지막 날인가 우울증 앓다가 자살했거든요. 이번에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나는 2020년에 아들을 잃었는데 2021년엔 또 나라를 잃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공화당이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67표가 있어야지 되는데 공화당 대 민주당 표가 50대 50이고 한 5명 정도가 탄핵에 찬성할 만한 공화당 의원이 있습니다만 그래봐야 55대 뭐 45 정도 되는 것이고, 역사상으로는 미국에서 4번 탄핵 재판이 있었습니다. 50%가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두 번이니까. 그리고 물러난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이렇게 탄핵 재판을 받게 되는 건데, 또 하나 다른 것이 있다면 첫 번째 탄핵은 그 탄핵 이유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자신의 정치적인 라이벌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았던 조 바이든이라는 정치인과 그 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딱 지금 주지 않고 묶어놓고 있던 군사지원비를 줄게 라고 얘기한 그 전화 때문이었죠. 그것은 권력 남용. 그리고 권력 남용과 또 하나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의회 방해? 뭐 이런 것들. 그런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피플 하우스인 의사당을 그 들어간 그 폭도들이 폭동을 일으킨 매국적인 행위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crime, 범죄입니다. 범죄가 이 혐의라는 이것이 굉장히 그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민주당 그 하원과 뭐 누구나 다 거의 모든 정치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그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다. 의사당 그렇게 침입하고 하는 거 대통령이 뒤에 온다고 하니까 같이 가는 건데 하면서 더 과격해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그 당시에 안 일어났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팀은 헌법 전문 변호사가 아니라 상해 전문 뭐 이런 그 변호사거든요. 미투 무브먼트 할 때 잘못된 뭐 사람들 많이 변호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얘기를 할 테고 이미 퇴임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대통령 자신이 의사당에 직접 간 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한다고 해요. 글쎄 어떤 사람은 그것을 비겁하다고 보는데 또 이럴 때는 그 전 대통령에게는 좋은 점이 될 수도 있는가 봅니다. 그리고 퇴임을 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게 공화당에서 전체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바인데 그러면 모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그 범죄를 저질러서 그 범죄로 어떠한 그 이득을 보고 난 뒤에는 범죄의 행위가 끝났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아도 되는가? 상식선에서? 그리고 거기에 대통령을 적용한다면 대통령도 법 위에 법 아래 사람 없고 사람 없다 하는 것에 하면 이게 맞는가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결론은 이제 탄핵 안 되는 것 같고요. 다섯 사람이 숨지고 많은 물건이 훔쳐지고 의원들이 정말 쭈그레하니 몇 시간씩 그 숨어 있다가 그것도 또 어떤 공화당 의원들은 마스크를 안 쓰겠다고 해서 서로 싸우고 그 일이 일어난 뒤에도 방을 옮기고 안 보고 옆에 있으면 위험하다고 이런 사태까지 일어났는데도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하는 그 공화당이 그런 판결을 내렸을 때 뒷일은 또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직은. 다만 한 가지는 어제 그 팍스 텔레비전의 리즈 체니 와이오밍주가 지역구인 공화당 하원의 서열 3위 의원이 나가서 아주 그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의원은 하원에서 그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10명 가운데 한 명에 속하기 때문에 와이오밍주의 공화당에서는 견책했어요. 그랬는데도 어제 그 크리스 월러스와 인터뷰에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화당이 품어서는 안 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니면 절대로 미국 역사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기획된 것이다. 대통령에 의해서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에브라함 링컨의 당이다. 로널드 레이건의 당이다. 정말 우리 공화당의 보수가 믿는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지독하게 일을 해야지 된다. 책임을 지는 당. 진실한 당이라는 것을 보여줘야지 된다. 그러려면 이슈에 집중하고 정책에 집중하기 위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깨끗하게 털어버리고 나가야지 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이 나갈 미래가 아니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얼마나 리즈 체니가 떠오를지 아니면 가라앉고 말지 지금은 오히려 음모론을 그동안 많이 얘기를 했었고 일부 음모론에 대해서는 아 내가 몰랐다. 그 몰랐던 게 다 CNN이나 팍스 때문이야. 내가 구글링해서 그럼 능력이 없는 거죠. 참과 진실을 판단할 능력이 없다면 연방 하원 의원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블레임하면서 본인이 피해자처럼 얘기를 하는 그 조지아주의 14지구의 연방 하원 의원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 현재로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리즈 체니라는 공화당 서열 3위의 같은 하원입니다. 하원 의원보다 많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항상 흘러가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마조리 테일러
이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이 계속 지지를 받는다면 초선 의원이긴 합니다만은 공화당이 어느 정도 음모론을 지지를 하고 뭐 그런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리즈 체니 의원의 지지 쪽으로 더 많이 갈지 그것은 조금 두고 봐야지 될 일이지만 오늘 현재는 이 기금 모금을 하는데요. 리즈 체니 의원이 기금 모금을 하는데 존 베이너 전 그 공화당 하원의장 있죠. 올해 하원의장을 했었던 울보라는 굉장히 감성적이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크리넥스를 달고 산다고 하잖아요. 그 울보 그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그 자리에 가준다는 것은 공화당의 주류는 리즈 체니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제 내일부터 이번 주 안으로 마무리가 될 텐데 트럼프 전 대통령에 관한 그 탄핵 재판에서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람들에게 어떠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불러일으켜 줄지 뭐 이제 24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 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보니까 백악관이 이제 브리핑을 하는 게 제일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팀들이 브리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백악관 그 쥬엔사키 대변인이 나와서 브리핑을 하고 나머지 이제 뭐 대통령도 나오고 아직까지 부통령은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형태로 브리핑을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안심해야지 될 일은 아니다 하는 것 기본 정도는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나이 드신 부모님을 두신 분들은 2차 접종까지 부모님이 끝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나는 우리 부모님이 백신 접종 받았으니까 방문해도 될까요?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미국식 표현으로 yes and no, yes or no가 다 들어가거든요. 또 인생으로 보자면 참 같은 이슈를 가지고 스타였다가 같은 이슈를 가지고 마구 내려가는데 내려간다고 이게 끝이냐? 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 그 의회 정치인이 모두 535명이죠. 상원 100명, 하원 435명인데 지금 현직 의원 가운데서 처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공화당이고 텍사스가 지역구인 론 라이트 의원입니다. 어제 숨졌습니다. 나이는 67살이고 지난 몇 년 동안 그 폐암으로 그 수술도 받고 하면서도 굉장히 그 일을 그 열심히 그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3주일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점점 악화돼서 숨졌습니다. 그런데 숨지기 그 거의 끝까지도 굉장히 그 이 의원 자체가 그 강한 또 나 살아날 수 있어 당연히 회복돼서 병원에서 퇴원할 거야 하는 정신을 가졌다고 하는데 캔서를 이긴 암을 폐암을 이기고 폐암 그 치료를 받으면서도 스케줄이 굉장히 빡빡했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결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론 라이트 의원을 쓰러뜨렸습니다. 67살밖에 안 됐고 의원들이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겠죠. 이분이 텍사스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뭐 어느 정도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다 아실 테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소속이셨군요. 그리고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 게빈 뉴섬 주지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초창기에는 굉장히 인기였었잖아요. 막 지지율 80% 이상. 그 당시에 이제 마리오 쿠모, 그 뉴욕의 그 주지사와 앤드류 쿠모 주지사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높았는데, 주지사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다는 사람이 많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게 모든 방향에서 전부입니다. 당도 공화당, 민주당 전부. 물론 지금 그 소환 운동을 하고 있는 주체는 공화당입니다. 공화당이고 공화당에서도 이제 극우 그룹들이 굉장히 많고 하기는 하는데, 공화당뿐만이 아니라 오랜 동안 개빈 뉴섬 주지사의 지지자였었던 사람들조차 요즘 하는 게 좀 이상해. 뭐 확진자가 몇백만 명이 넘고 금방 또 이 스테이 앳 홈을 그냥 또 풀어버리고, 이게 이제 참 묘한 거죠. 잘 될 때는 다 잘 되는데,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감염자도 높고 뭐 이런 상태에서 바이러스도 바이러스지만 또 일상생활은 돌아가야지 되니까 식당을 오픈을 하고 미용실을 오픈을 하고, 오픈하지 않았을 때 반대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과학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오픈을 했다 하더라도 많은 그 의료진들이 그 데이터가 다 맞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의문을 표시를 하기도 하고요. 해서 3분의 1이 1에 못 미치는 사람이 현재 개빈 뉴섬 주지사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에 지지를 합니다. UC 버클리의 공공정책위원회의 조사 결과예요. 그리고 44%는 반대를 합니다. 잘 못하고 있어.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스테이 애톰을 공화당은 왜 빨리 안 풀어? 민주당은 이렇게 빨리 풀어도 되는 거야? 헬스 워커들은 여러 가지 그 데이터에 의한 뭐 풀어줌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기구 같은 것도 완전히 지금 뭐 확보가 된 것이 아닌 것 같고요. 의료기구. 교사와 부모님도 한쪽에서는 학교 빨리 열으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열지 말라고 하고, 어떠한 운동가들, 액티비스트들은 아니 왜 라틴어와 흑인은 보호받지 못하는 거야? 또 장애인이라든가 필수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왜 백신 접종을 나이대로 줘? 건강 상태대로 줘야지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는 실업률도 높고 하는데, 실업수당 지급 같은 것이 뭐 여러 가지 관료주의 문제도 있고 테크니컬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해서, 정말 한때 정치적인 스타였던 이 개빈 뉴섬이 이렇게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리지만 긴 얘기를 다 말씀드릴 필요도 없어요. 짧게 전해드리자면, 현재로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소환, 리콜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오늘 아침에 그 NPR 방송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심층 보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수학적인 모델을 쭉 그 계산을 하는데 너무 무서운 결론이라는 겁니다. 현재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그 공식적인 발표보다 10배는 많을 것이라는 겁니다. 테스트 안 하니까 그렇지. 이거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 두 번째가 더 결정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보통 테스트에서 감염되면 몇 퍼센트 나왔습니다. 몇 명 늘어났습니다. 뭐 주별로, 국가별로, 아니 미국 전체적으로 다 하고는 있지만, 이게 새로 테스트한 사람 그 숫자만 얘기를 하잖아요. 테스트를 받아서 양성이었는데 계속 양성인 사람도 있고, 잠복기인 사람도 있고, 뭐 있죠. 이미 감염된 사람, 새로 감염된 사람, 이 감염이 계속 오래가는 사람, 그런 것을 다 따지면은 공식 넘버보다 10배가 많다는 겁니다. 이 컬럼비아 대학교의 제프리 샤먼 그 질병 전문의가 얘기를 하면서,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발표되진 않았는데 데이터를 NPR 방송과 공유를 했습니다.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겼을 때는요,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한 10명 걸렸으면 한 명만 결국은 보고가 됐답니다. 그땐 테스트도 못했잖아요. 그리고 지난해 5월 말에는 6명 걸렸으면 한 명만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는 거고, 9월 달이 됐을 때 5 케이스 가운데 한 명, 그 지난 3개월 사이에는 4 케이스가 있다면 한 케이스만 공식적으로 보고가 되기 때문에, 하루 케이스가 나왔다면 그 케이스에 곱하기 4를 해야지 된답니다. 그런 뭐 여러 가지 수학적인 계산이 있고요. 해서 모르고도 그 뭐 그냥 감염되고 뭐 감염시키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1월 2일 날
인구 만 명당 91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91명이 아니라 10배인 999명이 인구 만 명당 감염됐다고 보면 된다는 겁니다. 로스앤젤레스는 한 3% 정도, 인구 10만 명당 3천 명 정도 감염된 것으로 보고요. 미국 인구의 3분의 1 정도, 3분의 1이 조금 넘네요. 1억 2천만 명이 뭐 감염이 지난번에 됐거나 돼서 나았거나 감염됐거나 이랬다고 보는데, 그러면 지금 이미 2차 접종까지 끝내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의료계에 종사를 하시는 분들이시라든가 아니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 또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한 이틀 동안 어떤 병원에서 새벽에 접수를 하고 오후에 가서 이 백신 주사를 맞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 부모님이 2주일이 지났다. 이때 내가 부모님을 방문을 해야지 되는가? 지난해에 4월 달에 90회 생일 때도 생신 때도 방문하지 못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NPR 방송이 얘기하기를 백신이 효율적이기는 하지만 완전한 방어는 아니라는 것을 다시 강조를 합니다. 게다가 되고 변이 바이러스를 지금 조심해야지 되잖아요.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하는 사람의 80%는 65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텍사스의 그 연방 하원 의원처럼 기저질환이 있는 그런 분이잖아요. 뭐 폐암이 있다던가.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집단 면역이 생겼을 때만 바이러스가 주춤주춤하면서 감염률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때가 또 정상생활을 할 수 있는 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부모님들을 위험하게 하지 말자. 그리고 부모님들도 사실은 모르고 걸렸는데 다른 사람들께 전염시킬 수도 있잖아요. 해서 방문을 해야지 된다면 어디에 부모님이 살고 계시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양로병원이라든가 아니면 롱텀 케어 그런 그 시스템에 계시는 분들은 꼭 그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 방문하는 게 더욱 조심스럽고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부모님께서 혼자 사시는 집에서 단독 주택이나 이런 데 사신다면은 조심하면서 방문을 하는데 꼭 두 번 다 맞으셨나? 예, 나 백신 접종했어. 두 번 다 맞으셨나? 또 기간은 됐나? 확인을 하고 본인도 테스트를 하고 음성인지 마스크도 쓰고 거리 두고 손 잡지 말고 구태여 손을 꼭 잡으시겠다면 손 잡기 전에 손 씻고 한번 잡으시고, 그리고 백신 접종을 두 번 다 받았다 하더라도 좀 약하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도 있잖아요. 독감과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문을 열어놓고 대화하시고 전 국민의 80% 정도가 백신 접종 받을 때까지는 안전하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너무 멀리 가지 마시라는 거죠. 만약에 그 부모님 댁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자동차를 타고 갈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전에 이제 다른 곳을 들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좀 그 컨테이너에다가 갈 때 먹을 수 있는 음식, 몇 시간 걸리는 곳이라면요. 음식도 싸서 자동차 안에서 먹고 그렇게 해서 가는 것 오케이지만, 내가 로스앤젤레스에 사는데 부모님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살고 계신다. 나는 효도해야지 돼. 가야지 돼. 이건 효도가 효도가 아니라는 거죠. 영국 그 변이 바이러스는 감염률이 보통보다 적어도 50% 이상 높다고 하고 이미 미국의 33개 주에 퍼졌습니다. 브라질에서 오는 바이러스, 미네소타에서 발견됐죠.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온 변이 바이러스, 사우스 캐롤라이나나 메릴랜드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러한 그 바이러스 등은 백신 그 효율성도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기 전에 개발됐기 때문에 조금 효능이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올 여름, 가을 그 전까지는 그 뒤에도 조심을 하셔야 되겠지만 더욱 조심하셔야지 된다 하는 내용 전해드립니다. 게임스탑에서, 은에서 비트코인으로 갔어요. 뉴스가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비트코인 값이 사상 최고치랍니다. 한동안 안 봤더니 아니 44,141달러까지 올라갔어요. 제가 물론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일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15억 달러를 비트코인에 투자한다고 했고,
그 파일링 다 했더군요. 그리고 곧 그 테슬라 전기자동차 페이먼트를 곧이라고 했습니다. Soon 가상화폐, 이 암호화폐로 받는다, 페이먼트로 받는다.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그렇다는 거겠죠. 처음에는 조금 제한적으로 받다가 한다는 얘기인데, 테슬라가 전기자동차로서 정말 혁명 신기원을 이뤘고, 그 페이먼트 자체를 비트코인으로 받는다는 것도 자동차 회사로서는 처음이죠. 그래서 이제 대안자산으로도 좀 투자를 해놨다 이런 얘기인데, 일론 머스크는 굉장히 그 좀 논란적인 발언도 많이 하고, 뭐 인터뷰하면서 뭐 무슨 뭐 마리화나 같은 것을 피운다던가 술을 마신다던가, 보통 평범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또 가상화폐 이 비트코인을 굉장히 지지를 하고,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강아지 그려져 있는 그 덕코인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기코인이라고 한 그 너기코인도 굉장히 지지를 하는 트위터로, 그리고 이번에 이 같은 발표도 트위터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난해 뭐 페이팔 등도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주 뭐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했는데, 결국은 비트코인이 최정점에 가면 비트코인이 금을 대신할 만한 안전성이 있는 그런 그 투자 상품인가? 이미 그런 안전성이 있는 투자 상품으로 보는 전문가가 늘어났다고 지금 월스트리트 그쪽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내용은 뭐 아주 그 한국의 국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시는 분이라면은 이것보다 더 자세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한국의 지금 국방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가? 지금 그 제 다른 나라에서 제 3자의 입장으로 볼 때는 안전한 건가? 이 정도 윤곽은 충분히 주는 기사여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이코노미스트가 한국이 외롭고 무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군 그 숫자에서도 그렇고 미국과의 동맹 이런 것에 있어서도 군인 숫자는 줄이고 동맹은 약화시키고 강한 적을 만든다. 이게 소제목입니다. 2009년도에 한 남성 이름이 훈현인가 그래요. 그분이 이제 그 훈련받고 할 때는 4개월 동안 세계와 단절됐다. 나중에 4개월 끝나고 나니까 컴퓨터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겠더래요. 그러다가 조시 양이라는 청년이 처음에 2016년도에 군대 그 훈련을 받을 때는 6주일 동안 6주일 만에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3분을 해봤답니다. 그런데 천동영 씨가 2019년에 입대했을 때는 날마다 훈련이 끝나면 저녁에 불이 딱 막사에 꺼질 때까지 휴대폰 무제한으로 쓸 수 있었고, 그런데 그게 친구들과 같은 해인데도 먼저 입대한 친구와 나중에 입대한 친구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군인에 대해서 뭔가 그 사회적인 커넥션 같은 것을 많이 해준다는 건데, 이것을 이코노미스트는 규율을 없애고 최근 몇 년 사이에 군대 규모를 줄이고 대신에 이제 그냥 무작정 그런 것은 아니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한다, 위협에 대한 대응을, 이런 전제가 있기는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인들도 이 같은 진보적인 변화에 발맞추기를 원하는 정치인이 많다고 하고요. 뭐 원인은 군인의 숫자가 줄이는 것은 한국이 인구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나이 든 세대가 빨리 늘어나고 있고, 지난해가 인구 조사를 한 이후에 처음으로 인구가 줄어들었잖아요. 군인 그 숫자를 과거처럼 유지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령부의 구조를 점검을 해서 해군이라든가 공군이라든가는 보다 이제 그 보완된 무기를 사용을 해서 그것을 이제 보완을 한다는 것이고, 군의 현대화가 군인의 숫자보다 중요하다, 뭐 정치 지정 학상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런데 안보에 있어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형태잖아요. 주변의 강대국들이 있고 해서. 2017년도에 중국이 미국의 사드를 한국에 배치했을 때 얼마나 경제 보이콧으로 한국을 힘들었게 하는가. 그리고 일본과는 지금 또 위안부 문제, 징용 문제로 계속 대척을 하고 있고, 북한은 기술적으로 굉장한 그 전쟁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미국과의 동맹, 여기서 이제 볼점이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늘려라고 했었고, 1910
2019년도에 60년대부터 계속 해오던 그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중단시켰고 그것도 1961년부터 했었어요.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왔지만 조 바이든이라는 새로운 대통령도 한국이 더 해주길 원한다는 겁니다. 책임, 뭐 방위비 올려라 이런 게 아니라 정보를 모으는 능력, 그리고 계획하는 능력을 키우기를 원한다는 거죠. 해군과 공군의 방어력 같은 것. 그래서 새 행정부도 기본적으로는 한국이 뭔가를 더 해야지 된다 하는 데서는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미국과의 그 군사적인 동맹은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면 전시 그 작전권이 그 한국전 때부터 미국에 있어서 2000년대 초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가져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죠. 그리고 그의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도 본인의 임기 안에 이걸 완성하길 원하는데 임기가 내년이잖아요. 이코노미스트는 그 같은 능력을 내년 그때까지 갖추기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대신에 이제 다른 분야의 개혁은 빠르다는 거잖아요. 군인이 2018년도에 60만 명이었는데 지난해 말에는 55만 5천 명으로 줄어들었고 올해 말이 되면 50만 명 아래가 될 것이며 복무기간은 18개월로 줄어들었고 임금은 크게 올랐고 여성과 민간인을 많이 고용하고 있다. 이런 것은 좀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는 또 지난해 처음으로 군사 커뮤니케이션 위성 발사한 거. 이것은 미국이 승인을 했기 때문에 한 겁니다. 고체로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국방 지출은 2019년도에 8.2% 늘어났고 2020년에 7.4%, 올해는 5%.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지출을 했는데도 5.4%면은 괜찮은 편이잖아요. 그런데 이코노미스트가 돈의 일부는 잘못 쓰여질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뭐 해군이 뭐 항공모함을 신축한다 하는데 지금으로서 별로 가치가 없는 트로피와 같은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을 금총을 갖는 것과 같다. 총이 무슨 금이 필요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뭐 드론 잠수함 뭐 이런 것들은 상식선에서 준비를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상황을 위험하고 외롭고 그렇다 하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 이런 분들은 그 역사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하는데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전해드려야죠. 제임스 슐츠 전 국무장관이 그 캘리포니아주에서 토요일에 100세로 숨지셨습니다. 저는 한 장의 지금 흑백 사진을 보고 있는데 국무장관이 가운데 있고 대통령과 부통령이 국무장관의 양옆에 있습니다. 대통령은 로널드 레이건, 부통령은 조지 부시, 아버지 부통령이었죠. 20세기 미국 정치의 거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이미 리처드 닉슨 때 노동부 장관도 지냈고 재무장관도 지냈고 예산국장도 했고 그리고는 이제 로널드 레이건 때의 그 국무장관을 그 하게 됐는데 구소련과의 관계를 신뢰, 믿음, 트러스트를 발판으로 그때 이제 고르바초프가 나오고 했었을 때이니까는요. 그래서 1980년대 초는 정말로 아이스 했었잖아요. 슈퍼파워 미국과 슈퍼파워 구소련 그 두 국가의 지도자를 대화를 하도록 믿어라. 레이건과 고르바초프가 서로 믿어라. 왜냐하면 고르바초프는 새로운 형태의 구소련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리를 아주 그 잘 놨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대륙간 미사일 조약을 했잖아요. 핵발사를 뭐 몇백 마일부터 몇백 마일까지는 안 하는 금지 이렇게 시작이 돼서 87년도에 이제 사인을 했는데 그리고 91년도에 두 나라가 뭐 몇천 기의 탄도 그 크루즈 미사일을 파기를 시켰습니다. 해서 역사의 방향을 레이건과 함께 또 부시와 함께 냉전에서 냉전의 끝으로 옮긴 이 그 당시에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가능하게 한 것뿐만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서 오늘날 이렇게 코스를 바꾼 거잖아요. 은퇴한 뒤에는 건축회사로 돌아갔었거든요. 당연히 스탠포드에서도 일을 했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이분이 나중에는 뭐 조지 부시의 자문도 했고 했는데 뭐 의견은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어제 이제 코노리자 라이스 전 국무부 장관이 나의 멘토였다고 워싱턴 포스트에 글을 썼던데 슐츠 전 국무장관도 12월 달에 워싱턴 포스트에 그 글을 쓰면서 정말로 트러스트가 중요하다. 어떤 방이든 트러스트가 있으면 모든 게 가능하고 트러스트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했습니다.